선수 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혜지가 인사이드 몰고 들어갔고 두 명의 선수가 안혜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배윤에게 골밑 밀고 들어갑니다. 나갔어야 되거든요. 네. 배윤이 밀고 들어갑니다. 김진영과 매첩이 되어 있군요. 김한별 다시 한번 석점. 이번에도 자, 골밑까지 파고 들어갔고 놓쳤습니다. 흐르는 볼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좌중간 또다시 놓칩니다. 결국은 배윤에게 연결. 배윤 턴어라운드 점프슛 성공시키는 네, 좋았어요. 네. 자, 김한별 선수가 김진영 선수가 슛이 없기 때문에 붙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배윤 자, 골밑 인사이드 더블 클러치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자, 빠지면서 결국 성공시키는 배윤. 김범희 다시 배혜윤에게 연결. 왼쪽 사이드 들어갑니다. 나 BNK 그렇죠. 선수들은요. 점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배혜윤 다시 한번 페이드어웨이. 이번에도 역시 김한별 비키바의 스크린 받았습니다. 비키바우 인사이드 공격. 엔드원까지 만들어내는 비키 높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싸워주는 선수들하고 붙게 되면은 외곽쪽으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윤에게 연결. 배윤이 마무리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배윤 선수가 될 거란 말이죠. 배윤에게 연결. 기술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 뭐 몸쪽으로 가면 이제 고의적인 파울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앞에서 돌리진 않죠. 그렇죠. 반대편 길게 오른쪽 사이드 역시 들어갑니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별 선수가 완전히 선수를 버리고 나서 지금 헬프를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삼성 3명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사이드. 이 배혜은과 김한별이 만들어가는 어떤 득점 루트가 참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